순정 내비에서도 버그가 있군요. 오너 입장에서 차를 타다 보니 이런 것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양지면에 가야 되는데 7km 남았다고 서울에서 이렇게 쭉 안내받아서 이제 내려오는데 한 7km 남았는데 갑자기 목적지가 700m라고 고속도로 위에서 알려주더니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이제 내비 종료가 끝났어요. 7km 남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그 목적지를 다시 설정을 했더니 애가 지금 계속 그 남아있는 그 시간하고 거리는 줄어드는데 계속 지금 경로 계산하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. 이런 경우도 있네요. 역시 뭐 세상에 뭐 완벽한 건 없다고 뭐 볼보만 그러겠나요? 참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. 일단은 안내를 취소하고 다시 안내를 시작을 하면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. 경로로 진입하십시오. 계속 못 찾네요. 이렇다는 거 가끔 뭐 이런 거 생기면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. 뭐 스마트폰 쓰다가 돌처럼 굳어지는 거, 그러니까 작동이 아예 그냥 중간에 중단되는 것도 뭐 비일비재하듯이 이런 것도 뭐 좀 그런 거에 뭐 한 종류라고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.